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제가 융자나 뭐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융자가 워낙 이율이 낮다 보니까 집을 사기에는 적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어서 융자 승인받는 데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또 비싼 렌트비를 내시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는 집을 줄여간다든가.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엄마의 툴마입니다. 저희 동네 섭디비전 안에 있는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그리고 놀이터가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부터 집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픈하우스를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요즘은 제가 집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미국 와서 이제 꿈에 그리던 2층 집, 네, 살고 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단층 하우스, 렌치 하우스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무릎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노후를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갱년기가 사춘기처럼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리에 관심이 많아서 오리를 키워서 오리알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런 섭디비전에서는 오리나 닭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나 닭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고, 뭐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고 앞마당에 잔디 싹 밀어버리고, 잔디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집을 고르실 때몇 가지 좀 목표를 정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학군이 중요하다 그러면 학군이 좋은 곳, 미국에서도 학군 굉장히 많이 따지고 학군에 따라서 5만 불, 10만 불 정도 집값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면 학군 좋은 곳을 선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직장 때문에 교통이 편한 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이웨이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잔디나 이런 자연은 뭐 사실 미국에 나가면 다 있으니까 굳이 내가 잔디 깎고 힘들게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타운홈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처럼 전원 생활을 하고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맘대로 뭐 포도를 심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렌치하우스, 그러면서 이런 HOA가 내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 또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깨끗한 새 집에서 또 이런 관리 잘해주면 HOA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새집 섭디비전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룰을 정해놓고 집을 찾아야 쉽게 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대를 나와서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거나 융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은 막둥이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자고 하거나 그런 부탁을 잘못 드려서 그냥 아시는 분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마침 되게 좋으신 분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영상도 찍고 집도 보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구할 때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좋은 에이전트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을 구하는 정말, 예, 그런 건데, 에이전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집을 여러 채못 보고 집을 산다고 하면 또 금방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날림인 집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주에서 관심 가지고 저한테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애틀랜타 가을 너무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한국 같아요. 한국 같아서, 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운 한국. 애틀랜타가 정말 한국하고 너무나 날씨나 많은 것들이 비슷해서 참 살기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이민 오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가 사는 곳이 가장 좋다곤 하지만 애틀랜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